자, 이제 바나나 스피커를 출시를 하겠습니다. 아, 바나나는 사운드 레시피 바나나와 피플 바나나 두 가지 종류로 판매를 할게요. 두 가지 종류가 어떻게 다르냐면 피플 바나나는 홈용입니다. 아,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매장용으로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 소리가 작은데 굉장히 웅장하고 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퍼가 아무래도 이 4인치 우퍼가 양쪽으로 두 발이 장착이 되면서 밸런스도 좋고 소리가 사운드가 굉장히 어떻게 이런 표현 빵빵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매장에도 쓰고 또 가정에서도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플 바나나는 홈용, 레시피 바나나는 매장용 두 가지 버전이고요. 크로스오버는 당연히 바뀌죠. 예. 그러니까 매장용은 위에 걸수 있도록 포커싱이 그렇게 튜닝이 된 거고, 홈 피플 바나나는 3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그 앉아가지고 듣는 자리, 예. 그 자리 홈에 맞춘 자리로 들을 수 있도록 튜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플 바나나는요, 세워서, 예. 세로로 가정에서 귀높이만 맞으면 돼요, 트위터. 그러면 귀높이 맞힐 때, 밑에다가 뭐 벽돌이라든지 이런 거 두시고 쓸수 있게 그렇게 제조를 하겠습니다. 피플 바나나는 이건 우레탄치를, 천연 우레탄치를 할게요. 매장 레시피 바나나는 굳이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이쁘거든요. 이거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약간 살짝, 그 베이비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천연 오일 나오는 거 있죠. 베이비 오일도 많이 칠합니다. 제주 있으신 분들은 존슨즈 베이비 오일.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 정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집에서 이렇게 민자 이렇게 칠안한 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음악 들을 때마다 베이비 오일을 촉세사에서 살짝 살짝씩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 바르고 내일 바르고 한달 동안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색깔이 계속 바뀌죠. 이제 베이비 오일이 스며들죠. 그 다음 날또 발라주면 또 스며들죠. 그러면서 색상이 바뀌게 되겠죠.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면요, 잉크루저 짜는 대표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암튼 자, 피플 바나나와 레시피 바나나. 이거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튜닝이 완료됐습니다.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레시피용 바나나예요. 지금 기다린 만큼도
수 있지만 왠지 나중에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